넘을 듯 말 듯 아슬아슬 선 넘는 토크쇼 은비의 선톡. 오늘 선톡해볼 선생님들은요, 비비지입니다. 선수 입장. 비비지의 은하 신비 엄지 씨, 어서 오세요. 둘 셋. 안녕하세요, 비비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보는 라디오 카메라 보고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비지 은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비지 신비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지입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권은비 영스트리트는 처음이신데 저희가 또 항상 스케줄을 하면서 많이 뵀는데 또 여기서 보니까 새롭네요. 그러니까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신부는 제가 신비 씨랑 그쵸? 무대를 함께하면서 맞아요, 네, 맞아요. 그때 또 처음 알게 되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생각보다 많이 또 다른 스케줄에서 많이 뵈가지고 맞아요, 오다가 네, 맞아요. 그냥 혼자 내적 친분, 네, 내적 친밀감이 약간 있었던 상태였던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오늘 나오셔서? 아, 저희도 근데 사실 오다 가다가 너무 많이 마주쳤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그 내적 친밀감은 항상 있었는데 네. 사실 저희가 이렇게 사적으로 얘기를 많이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오늘 재밌겠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또 은비 셋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 아까 아까 들으면서 뭐 은비에 이렇게 하는데 뭔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느낌이. 아, 그럴 수 있겠네. 네. 이거 보면 이상해요. 맞아, 맞아. 은비라고 적혀져 있는 거. 네, 그래서 느낌이 뭔가 되게 이상해요. 모니터에도 은비가 잔뜩. 맞아, 맞아.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또 사연 왔는데 김주건님의 사연 엄지님이 읽어주세요. 네, 비비지가 나오면 나는 무조건 찾아보지라고 하셨는데. 와. 네. 팬분이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런 거 반갑습니다. 네, 다음 사연 은하 씨가 읽어주세요. 네, 2859님께서 헉 비비비지다. 어떻게 은비가 한 자리에 세 명이나. 그러네요. 또 이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은하 씨랑 신비 씨 본명이 은비시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혹시 본명이 정은비 씨, 네, 정은비? 황은비 씨인데 네, 갑자기 세상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죠. 정은비, 황은비, 권은비. 맞아요. 은비 셋이 모였는데 혹시 한자도 똑같나요? 둘 다 은혜은 은비거든요. 대박이다. 어떻게 이렇게 지으셨지? 아, 대박. 아 진짜 신기하다 근데.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제가 이제 은혜은자의 왕비비자 쓰면서 아 우리 부모님 이름을 정말 잘 지으셨구나 어렸을 때부터 생각했거든요. 아, 혹시 그렇게 느끼셨어요? 스테디 은비예요. 그게 네. 스테디 은비예요. 네, 모든 은비들이 거의 스테디하게. 저도 어렸을 때 제 이름 되게 예쁘다고 생각했거든요. 아, 예뻐요.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잖아. 네. 아, 그렇지. 은혜로운 왕비. 진짜 왕비비야. 외우기도 쉬워. 맞아요. 간단하고. 아 진짜 대박.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요. 네, 좋습니다. 3750님의 사연 신비님이 읽어주세요. 와, 대한민국 3대 은비님들이 함께 있는 걸 영수에서 보게 되는 날이오다니. 진짜. 네, 너무 신기해요. 네, 좋습니다. 또 비비지 분들이랑 제가 공통점이 많은데 또 하나가 역주행입니다. 네, 지난 11월에 발표하셨던 미니 앨범 11월. 타이틀곡이 역주행 중이신데 어떤 곡이죠? 아, 또 저희 매니악이 네. 되게 감사하게도 지금 사랑받고 있어서 네, 네 매니악 또 곡 소개를 해야 될까요? 그냥 좋아요. 네, 네, 곡 소개해주세요. 네, 그 약간 미친 사랑의 노래입니다. 약간 아 사랑하지만 네. 이 사랑은 안 되겠어. 약간 네. 이런 마음도 있는 이거 사� 맞냐고 계속 물어보는 노래가, 뭐 그런 마음도 있고 노래가 네. 너무 좋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중독성 있고 또 한 달 만에 차트에서 400개 단위나 올라왔다던데 역주행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와. 아무래도 사실 근데 컨텐츠 자체가 저희가 네. 준비하면서도 너무 좋다고 생각을 했었고 노래랑 안무랑 뭔가 이런 이렇게 보여지는 컨셉적인 것까지 네. 3박자가 되게 잘 어우러졌다고 네. 생각을 했고요. 네. 그럼 아무래도 저희 이제 멤버들과 회사의 그런 애정이 여러 스푼 들어가서 네. 그게 비결이지 않을까. 와, 그럼 이번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나오기 전에 좋다라고 이제 세 분이 만장일치였어요? 아니요. 사실 저희는 그 회사에서 이 노래를 미셨거든요. 네네네. 근데 저희는 그때는 사실 못마땅한 네. 그런 상태였는데 네. 사실 준비를 하고 뭐 가사가 나오고 네. 뭐 곡도 편곡되고 하면서 브릿지도 생기고 너무 좋아하게 된 노래예요. 이렇게 변화하면서 네. 변화를 네. 많이 했거든요. 그랬구나. 네. 그래서 사실 발매 전에는 네. 굉장히 저희가 맞아요. 만족도가 높고
싶은 앨범이기도 했어요. 오, 네. 그러면 지금까지 비비지 앨범 중에 어떤 곡이 제일 원픽이었는지 또 한 분씩 궁금합니다. 아, 뭔가 준비하기 전부터 네. 너무 좋아했던 거는 밥밥이라는 곡이 너무 좋아했었는데 맞아, 맞아. 근데 사실 지금은 또 사랑받고 있기도 하고 네. 원래 그 활동 시작 전부터 엄청 좋아했던 곡이기 네. 때문에 매니아 아주 좋아해요. 네. 신미 씨는요? 저도 원래 밥밥이었는데 네. 완전 매니아로 바뀌어가지고 완전 바뀌기까지 완전 바뀌었어요. 완전 저는. 바뀌어버렸어요. 네.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판도를 뒤집어 놓으셨구나. 그러네요. 신미 씨는요? 아, 저는 근데 사실 매니악을 하면서 네. 되게 비비지 타이틀에서 한 번도 이렇게 내본 적 없는 네. 가사나 뭔가 이렇게 멜로디라고 네. 생각해서 저도 매니악을 너무 좋아하고 있었는데 네. 얼마 전에 네. 아, 비비지 노래 쭉 들어볼까 하다가 이제 네. 밥밥으로 갔는데 와 이거 근본이다 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나잖아요. 밥밥 너무 좋은 거예요. 아~ 그래서 아, 네, 밥 매니악을 좋아하시면 이제 밥밥 들으시면 또 뭔가 심장이 다르게 또 반응하시지 않으실까 네. 싶어가지고 밥밥 한 표. 네. 아 좋습니다. 네, 또 매니악이 챌린지가 엄청 핫한데 지금까지 몇 번 정도 찍으셨나요? 그냥 활동하면서 마주치는 네. 분들과 거의 모든 분들과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요새는 다들 네. 그렇게 하시니까 그쵸, 이게 맞죠. 저희가 찍고 싶다 하기도 전에 뭔가 매니저님들끼리 연락하고 있고 네, 요새는 이래가지고 맞아요. 네, 그냥 요새는 진짜 약속을 미리 또 잡고 맞아요. 이렇게 찍어가지고 맞아요. 네. 맞아요. 뭔가 스케줄의 느낌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영상도 다 미리 받고 맞아요. 또 컨펌하고 네. 네. 맞아요. 네. 근데 이게 또 동료 연예인분들은 이제 뭔가 이게 이렇게 스케줄처럼 됐는데 네. 제가 최근에 좀 좋고 재밌었던 거는 네. 저희 샵 스태프분들도 네. 되게 배우고 싶어 해가지고 맞아, 그래서 이제 신비가 아웃하기 전에 속사포로 네. 뭐 이렇게 알려주고 네. 저 얼마 전에 집 갔는데 저희 엄마도 따라주더라고요. 와 진짜 스며들었네요.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챌린지가 네. 진짜 반응이 네. 좋구나 이런 생각 챌린지 효과가 정말 큰 것 같아요. 저희도 네. 이번에 느꼈어요. 네. 아무래도 네. 요즘에 쇼츠를 많이 보다 맞아요, 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많이 뜨잖아요. 맞아요. 네. 홍보 효과가 진짜 좋은 것 같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근데 그럴 만도 한 게 안무가 굉장히 중독성이 있어요. 이번에는 안무 배우는데 얼마나 걸렸는지도 궁금합니다. 약간 안무는 되게 네. 몸에 잘 흐르듯이 맞아. 이렇게 돼가지고 네. 외우는 거 자체는 되게 빨리 외웠어요. 그래서 하루 만에 거의 막 되게 너무 많이 나가가지고 네. 아, 이쯤에서 끊자 약간 이런 거 브릿지 남겨놓고 내일 배우기로 네. 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약간 느낌을 되게 멋지게 살리는 게 연습하는데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안무가 선생님이 유명한 분이시라고 들었습니다. 아, 누구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비욘세 선생님의 안무가 분이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엉덩이 이렇게 네네, 하는 네, 춤이 있는데 네. 그게 아무래도 사실 저희한테는 굉장히 조금 생소한 네. 동작이었는데 네. 그 안무가 선생님한테는 정말 특화된 네. 동작이시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느낌을 내려고 정말 연습을 정말 많이 했어요. 네. 제 영상을 본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의 영상을. 네, 파이팅을 네, 맞아요. 하시는. 네, 맞아요. 맞아요. 진짜 다르세요. 남다르세요. 네. 에너지가. 그 영상도 저는 홍보가 되게 잘 됐다고 봐요. 네. 거기서 사실 그 팝 요 엉덩이라는 맞아요. 그런 춤의 네, 이름이 선생님 덕분에 칸이 덕분에 이렇게 지어진 거거든요. 진짜 너무 네, 행복하실 것 같습니다. 진짜 안무 이름이 요즘에 그럼 팬들 사이에서 파비오 엉동 이렇게 네, 맞아요. 네. 파비오 엉동. 네. 너무 좋습니다. 네. 계속해서 비비지 분들에게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얘기, 목격담도 좋으니까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이쯤에서 노래를 들어볼 건데 오늘은 우와. 특별히 라이브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오늘 어떤 곡 불러주실 건가요? 네. 이 지금까지 얘기한 매니악이라는 노래를 들려드릴 와우. 건데요. 네. 약간 편안하게 아련한 느낌을 느끼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비비지에게 역주행을 선물해준 아주 고마운 노래죠. 준비되셨으면 라이브로 만나볼게요. 매니악 듣고 오겠습니다. 힘껏 내팽개치만 새 스마일은 안 통하지 역시 어쩜 미리 안 변해 인정 같은 소린 듣고 이쯤에서 끝내려고 인내심도 out of space 얼룩진을 recuperate
그렇게도 fade away 지워줘 scared face 끝까지 신경 쓰여 This love is maniac, maniac, maniac But I can't killin' it, killin' it 사랑 말고 다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말로 It's maniac, maniac, maniac 저 끌린 잔인해진 얼빛 지금 너 봄에 그래서 슬쩍 커져 넌 지금적인 거야 얼음처럼 날서 말 부서질 듯 던져마 심장을 푹 찌르고 또 멜트 oh, la, la. 완벽하게 클리셰 웃기지도 않는 걸 없이 뒤집히던 만남 울랄라 답이 없는 제로선 게임 뭐가 문제였던 건데 결국 또 미워지네 이것도 제주야 perfect This love is maniac, maniac, maniac But I can't killing it, killing it, killing it 사랑 말고 다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멜로 It's mania, mania 불스타처럼 조각난 Like it, it is a movie 레벨이 너무 많 Love it true Love it true 지디겨져 물든 rust 결국 벗어던진 mask 나는 what you wanna do This love is mania, mania, mania And I'm okay with it, can't with it With it. 근데 너와 나마저도 잃을 수 없는 매력 It's mania, yeah, mania, yeah, mania, mania 화려한 이 죄지 이곳 사랑 맞지 영원한 시나리 그래 솔직하자 우리는 책임 봐 It's coming down Never ever coming down mania yeah yea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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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o BBG 매니악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와, 라이브 너무 잘하시네요, 진짜.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하고 싶어요. 오랜만에 앉아서 불러가지고 아, 네. 그래. 맞아요. 맞아요. 네. 느낌이 엄청 다르네요. 그죠? 또 네. 춤추면서 하는 거랑 네. 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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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너무 달라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우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엄지님께서 읽어주세요. 네. 정성우님께서 매니앙 너무 좋아요. 역주행 축하해요. 라고 하셨는데 와 감사합니다. 진짜요. 네, 역주행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또 그 과일 차트에 100위 또 안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네. 그게 이렇게 막 이렇게 차근차근 오르는 감성. 맞아요. 진짜 기특하 놀아. 아, 맞아요. 진짜 그 마음 완전 알아요. 그러니까요. 네, 딱 진짜. 들어갔을 때도. 네. 저 잠깐 있다가 나왔지만 너무 행복했어요. 네. 너무 행복해요. 좋습니다. 김홍일님의 사연 신비씨가 읽어주세요. 라이브가 쩐당 진짜 네 정말 흔들림 없는 라이브 네. 아유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 은하씨가 네. 읽어주세요 9234님께서 역주행의 비결 중 하나는 뭐니뭐니 해도 단단한 라이브 데뷔 때나 지금 때나 변함없이 멋진 라이브가 참 매력적인 비비지랍니다 맞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데뷔 때도 실력파 그룹으로 정말 네, 또 유명했었는데 또 지금도 너무너무 잘하십니다 아닙니다 네. 그리고 또 매니악이랑 같이 같은 앨범에 수록된 노래죠. 언타이라는 곡이 영국의 음악 매거진에서 베스트 케이팝으로 뽑히셨다고 합니다. 맞아요. 이 곡은 처음 들었을 때 어떠셨어요? 아, 이 곡은 저희가 타이틀로 밀던 곡이라서 맞아요. 이게 데모도 사실 너무 좋았고 맞아요. 이미 완성되어 있는 약간 느낌이어서 그래서 네. 이거 너무 새롭고 우리가 하면은 맞아요. 처음엔 좀 낯설 수 있지만 되게 새로운 걸 보여줄 수 있겠다 싶어서 저희는 완전 이걸 근데 또 매니악은 또 전 처음에 받았던 데모는 진짜 네. 약간 그 뭐가 좀 구성이 부족한 네. 그런 상태에서 받았어가지고 완전 이질이 쓰는 느낌으로다가 네 그래서 그렇
그것 때문에 좀 아쉬웠던 게 있다면 이건 진짜 처음 들었을 때부터 너무 좋은데 맞아. 약간 맞아요.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도 멤버분들이 또 회사의 의견을 이렇게 같이 따라가셨네요. 아 그쵸. 네. 근데 사실 저희는 그 매니악이 이번에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아 우리 막긴가 했는데 또 언타이가 반응이 이렇게 네, 좋아가지고 그래서 언타이가 확실히 있어요. 네, 그래서 아 우리의 귀도 참 네. 고막이었다. 나쁘지 않았다. 네. 대박.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서로 그러니까 네. 저희가 가서 이제 막 대표님이랑 이제 회사분들한테 역시 듣는 귀가 훌륭하십니다. 저희가 잘 따르게 잘했지만 그래도 언타이도 저희도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그래서 서로 아, 얘기 많이 하자. 서로 약간 인정. 맞아요, 맞아요. 진짜. 진짜 영국의 또 음악 매거진에서 이런 호평을 와우. 해주셨는데 직접 읽어주시면 네, 감사드립니다. 이건 이런 호평을 해주셨다니. 네, 좋습니다. 엄지님이 네, 좀 이렇게 약간 이 음악 매거진에서 해주신 거니까 좀 이렇게 약간 그런 느낌. 네. 네. 비비지가 매혹적이고 도발적인 모습으로 진화했다. 거칠면서도 주문을 속삭이는 듯한 보컬로 노래로 반복해서 듣고 싶게 만든다. 진짜 호평을 해주셨습니다. 진짜 너무 네. 너무 호평. 멤버분들 인정하시나요? 네.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네, 진짜 인정합니다. 좋습니다. 비비지 분들이 또 해외에서도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홍콩이랑 대만에서 단독 팬미팅을 여셨습니다. 맞습니다. 어떠셨나요? 근데 이것도 좀 많이 네. 시간이 지금 지나가지고 네. 지금 다시 쿨타임 찾거든요. 네, 맞아, 또 얼른 가고 되는데. 싶거든요. 네. 네. 이게 한 5월 이때쯤이었어요. 오래됐다. 그러네요. 조금 네. 오래됐어요. 너무 좋았는데 네. 다시 가야겠습니다. 네. 내년에도 기대해야겠습니다. 네. 9269님께서 네. 비비지 단코는 언제 하나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네.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네, 기다려주세요. 네. 약간 스포 아닌 스포 같은데. 이제 저희가 더 이상의 말은 할 수가 없고 네. 기다리세요. 좋습니다. 네. 네. 조금만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네. 앨범 활동은 끝났지만 이렇게 영세도 나와주시고 방송 활동을 또 계속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보통 언제 쉬세요? 저희 계속 쉬어요. 네, 잘못된 정도. 네, 아, 그래요? 네. 저희 뭐 가끔 뭐 네. 행사하고 맞아요. 저희 뭐 자체 콘텐츠 찍고 이렇게 팬들이랑 소통하고 네.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간만에 네. 공식적인 스케줄이 맞아요. 나와서 맞아요. 저희 네. 오늘 되게 즐겁게 네. 나왔거든요. 맞아요. 오랜만에 네. 방송국 들어와가지고 맞아요. 오랜만에 헤매를 그럼 맞아요. 팬사인회 팬사인회는 하는데 근데 사실 팬사인회 때는 팬분들이랑 이렇게 만나니까 당연히 예쁘게 해야 되는 건데 지금은 또 많은 분들이 지원하실 테니까 그래서 예쁘게 하고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목요일 2부 은비의 선톡 오늘은 비비지 세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3280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은하님이 읽어주세요. 3280님, 네, 이제 온 세상이 비비지를 알아. 비비지 너무 축하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요즘 노래로 또 많은 분들이 더 많이 알아봐 주실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있어요. 확실히 그 비비지로 알아봐 주시는 분들은 이번 매니악이 조금 큰 것 같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조금 약간 이렇게 벗어난 얘기긴 네. 한데 예전에는 이제 저희가 비비지인데 네. 영문으로 이제 BIVIZ거든요. 사실상 그대로 읽으면 비비즈예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비비즈라고 하시면 저희가 약간 되게 정정을 했거든요. 비비지인데요 이러고 네. 팬분들도 비비지예요 이랬는데 요즘에 비비즈라 해도 네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비비지예요. 매니아그룹 비비지예요. 알아주시는 것만으로도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요즘에는 그러네요. 네. 그건 되게 재밌는 이야기네요. 아예 몰랐어요 저는. 네. 비비지라고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비비지입니다. 좋습니다. 네 여러분 온 세상이 비비지를 네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비비지에게 하고 싶은 얘기나 질문, 목격담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비비지의 언터이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내 몸 안틀을 감추듯 lies 흐릿해진 wrong or right 끊어버려 your mind we 타라타라 or die so
즐거운 이곳 여긴 Young Street. 권은비의 Young Street. 권은비의 Young Street 목요일 3부 시작했습니다. 은비의 선톡, 오늘은 비비지의 은하, 신비, 엄지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7502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이번에 신비님이 읽어주세요. 네, 7502님께서 예전에 영수 나오셨을 때 비비지 분들한테 시험 응원 받았던 팬입니다. 덕분에 올해 친 자격증 시험 모두 합격했습니다. 이제 딱 180일 뒤 진짜 중요한 시험이 있는데 그때까지 매니악 들으며 열공해보겠습니다. 네, 진짜 축하드립니다. 와, 응원의 메시지 한번 남겨주세요. 네. 180일 뒤 180도 다른 모습으로 완벽한 시험 결과를 받아보시길 응원합니다. 와, 네, 좋습니다. 네, 지금 불합격, 아, 불합격은 아니니까 미응시니까. 맞아요. 네. 180도 변하면 합격. 아, 네, 좋습니다. 합격하세요. 네, 응원합니다. 다음 사연 엄지님이 읽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1 나비입니다. 신비 언니가 학생일 때 옆 학교에서 저희 학원쌤이 다니셨는데 학원쌤의 지인의 지인이 신비 언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비 언니 사인 받아주신다고 하셔서 바로 네 라고 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늘 응원합니다. 8108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신비님은 그 기억나세요? 지인의 지인인가? 누구세요? 누구시죠? 스무고개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지인의 지인이라서 사실상 저는 아예 모르시는 네네. 분이니까. 아, 누구실까? 또 학생일 때라 더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응원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아, 좋습니다. 아마도 사인을 했을 텐데 기억이 안 나는 걸 수도 있어요.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 그런가요? 네. 아니, 무튼 감사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3부에선 은비의 선톡 코너 속의 코너를 진행해볼까 합니다. 이름하여 선을 넘는 텔레파시 게임 선넘텔. 질문을 듣고 한 분씩 저랑 동시에 대답하면 되는데 은비, 은하, 은비, 신비, 은비, 엄지 그리고 다시 은비, 은하, 은비, 신비, 은비, 엄지 이렇게 왕복으로 총 6문제를 낼 거고요. 너무 헷갈려요. 네. 은비, 은하, 은비, 신비, 은비, 엄지. 은비, 은하, 은비, 신비, 은비, 엄지. 네. 그 중에 네 문제 이상 텔레파시가 통하면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 치킨 선물 써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잘 통해야지 청취자분들한테 치킨을 선물해드릴 수 있는데 공통점이 많으니까 아마 마음이 잘 맞을 거라고 저 혼자 생각이 듭니다. 당연하죠. 네, 맞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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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연습 게임을 한번 해볼게요. 겨울 대 여름. 하나, 둘, 셋. 겨울! 겨울. 겨울? 울로 끝난 것 같죠? 네, 맞죠? 겨울. 아, 좋습니다. 떡볶이 대 순대. 하나, 둘, 셋. 떡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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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안 되는데? 네. 요런 느낌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파이팅 한번 외쳐보고 시작할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그럼 조식에 주세요. 먼저 은하씨. 둘 중에 딱 하나만 고르자면 신곡 내자마자 차트에 나기. 예전곡 역주행으로 차트에 나기. 하나, 둘, 셋. 신곡 내자마자 차트에 나기. 와, 좋습니다. 시작이 좋아요. 아, 이게 질문이 되게 기네요. 네. 저희 둘 다 이름에 왕비가 들어가는데요. 둘 중에 더 탐나는 수식어는 썸머킨 대 CF킨. 하나, 둘, 셋. CF킨! 대박. 네, 엄지씨. 잠깐만, 이거. 들어도 계속 듣고 싶은 말은 예쁘다 대 귀엽다. 하나, 둘, 셋. 예쁘다! 다시 은하씨. 네. 멤버 없이 단독 광고 제안이 들어온다면 찍는다 대 안 찍는다. 하나, 둘, 셋. 찍는다! 찍어야지. 신비씨입니다. 이번 타이틀곡 제목이 매니악인데요. 내가 더 빠져있는 것은 내 직캠보기 대 내 셀카 찍기. 하나, 둘, 셋. 내 직캠보기. 뭐야, 지금 다 맞았어. 진짜 신기하다. 마지막으로 엄지씨. 2024년에 꼭 이뤄졌으면 하는 것은 복권 1등 대 차트 1위. 하나, 둘, 셋. 차트 1위. 아, 누가 지금 뭐한 거야? 복권 1등 가지고 서태일이 했어. 아, 저희는 아무래도 지금 네. 네. 아, 얼마 안 남으셨네. 네. 사실 네. 이미 나가 가지고. 아, 네. 아, 총 6문제 중에 5문제 통과했습니다. 네. 성공이어서 선물 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 감사합니다. 네. 짠. 그럼 대답해 주신 내용들로 이야기 좀 나눠 볼게요. 먼저 은하 씨는 신곡 내자마자 차트인 하게 돼. 예전 곡 역주행으로 차트인 하기였는데요. 네. 네. 신곡 내자마자 차트인이 훨씬 더 좋으신가요?
그러니까 둘 다 네. 역주행을 해서 차트인 일 했다가 네. 바로 차트 아웃 하는 거랑 신곡 네. 내자마자 차트인 해서 차트 아웃 하는 거랑 이렇게 비교를 하면 네. 그 내자마자가 그냥 덜 기분 나쁘잖아. 아, 덜 기분 네, 나쁜 네, 걸로. 네, 네. 뭔가 올라가다가 뭔가 이렇게 점점 네. 이렇게 사들어드는 걸 보면 마음이 네. 너무 아플 것 같아요. 네. 뭔가 좀 더 애틋해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기다릴 네. 시간이 좀 더 긴 만큼. 그리고 또 내자마자 바로 알아주시면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으니까. 그렇죠. 네. 네. 요즘은 인하면 오래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인하는 게 네. 그러니까. 인이 진짜 어려워요. 맞아요. 옛날이랑 또 시스템이 되게 많이 바뀌었고. 네. 너무 어려워요. 다음 앨범 혹시 언제쯤 예정인가요? 저희는 이미 마음속에 예정이 있어요. 저희는 언제 하고 싶은데 딱 네, BPM만 네. 되면 네, BPM만 네. 움직여 주신다면 그러니까요. 바로 할 수 있습니다. BPM만 빨리 움직이면 되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듣고 계시죠? 좋습니다. 신비 씨는요, 저희 둘 다 왕비가 네. 들어갔는데요. 둘 중에 더 탐나는 수식어 썸머킹인데 CF킹이었어요. 네, CF킹. 어떤 CF를 제일 찍고 싶으신가요? 사실 뭐. 그냥 불러만 주신다면 바로 감사합니다 네. 하고 하겠죠? 그러면 팀으로 찍고 싶은 CF와 솔로 단독으로 찍고 싶은 CF 어떤 게 좋은가요? 어떤 게 더 좋냐고요? 아니요 뭐가 있는 네네 뭐가 좋냐고요? 네. 팀으로 찍으면 이런 거 해보고 싶다 팀으로 찍으면은 저는 항상 생각한 게 저희 그 음료 조금 팡팡 저희가 또 탄산을 되게 네. 좋아해가지고 탄산음료 그리고 저희가 또 이름이 그 비비지니까 네. 그 닉값 한다고 하니까 네. 만두 이런 거 조금 통통 튀고 하니까 나는 네? 비비지라서 만두 얘기할 줄 아니에요 그래요 통통 튄다고요 네 통통 튀죠 네 그렇습니다 단독으로는요 단독으로는 저는 조금 글쎄요 단독으로는 그냥 아무거나 불러오면 주신다 아무거나요 제가 봤을 때 색조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색조요? 네. 좋은데요? 네. 색조 화장품 저도 색조 좋은 것 같아요 네. 그걸로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은하 씨는요? 팀으로 찍었을 때 저는 팀으로 만두 만두 그 약간 뭔가 밀접한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네. 또 공통점이 있어서 그래서 만두를 찍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단독으로는요? 단독으로도 한다면 뭐든지 불러주신다면인데 생각을 완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래요? 은하 씨는 제가 봤을 때 그 아이 메이크업과 관련된 거 네, 눈이 굉장히 예쁘시기 때문에 초롱초롱 빛나기 때문에 아니 렌즈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렌즈 너무 좋죠 네. 오 좋습니다 엄지님은 단독으로 먼저 저요. 물어볼게요 단독은 약간 이제 코스메틱 하면은 네. 저는 좀 약간 그 기초 라인이나 기초 약간 그런 거 조금 더 자연 그 비건 화장품 네. 네. 자연 청순한 척 그런 거 네. 그런 거가 재밌을 것 같고요 팀으로는요? 팀으로는 약간 의류인데 네. 약간의 그 좀 스포츠 쪽 의류도 멤버들 다 같이 해도 좋을 것 같고 스포티한 매력이 네, 스포티한 네. 그런 거 해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약간 신발 브랜드 같은 것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통신사? 진짜 많네요 하고 싶어요 아니 그럼 뭐든 하면 좋죠 좋습니다 네 굉장히 구체적이셨어요 네 좋습니다 엄지 씨는 들어도 계속 듣고 싶은 말 예쁘다대 귀엽다 했는데 예쁘다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네. 이유가 뭘까요? 사실 두 개 다 너무 좋기는 그쵸. 한데 네. 근데 많이 들으시잖아요 네. 저는 예쁘다보다 귀엽다를 더 많이 해주세요 팬분들이 진짜요? 네. 너무 예쁜데요? 진짜 예쁘세요 너무 진짜 예쁘죠 너무 예쁜데요 진짜? 그 엄지씨 엄지씨 질문이었는데요 근데 저도 이 짧은 순간에 고민을 되게 많이 네. 했는데 둘 다 너무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귀엽다는 사실 애정이 더 많이 들어간 거고 네. 맞아. 예쁘다는 좀 더 뭔가 평가 같은 네. 건데 예쁜 건 좋은 거니까 네.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을 생각했어요 그 약간 귀엽다는 귀엽다 약간 이것도 되는데 예쁘다는 약간 예쁘다 해도 약간 비꼬는 느낌이 안 나니까 그런 걸로 따졌을 때 예쁘다 그냥 선택해야겠어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네요 귀엽네 약간 네. 이런 비꼬는 느낌이 있어요 예쁘네는 그런 거 없으니까 맞아 그래서 두 분은 그러면 예쁘다 대 귀엽다 어떤 게 더 좋으세요? 저도 예쁘다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예쁘다 네. 은하 씨는요? 저는
귀엽다? 왜냐면 예쁘다라는 말은 조금 너무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요. 네, 너무 많이 들어서 부담스러워요. 아니에요. 이게 너무 많이 들으면은 그럴 수 있군요.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네. 네. 그럼 귀엽다라는 말을 들을 땐 보통 반응을 어떻게? 그냥 행? 행? 땡큐. 어떻게 하세요? 귀엽다 하면 어, 감사합니다. 아, 예쁘다 이러면요? 곧 감사합니다. 아, 저는 약간 이런 게 좀 약해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진짜 찐친한테는 나 예쁜데? 라고 할 수 있는데 아, 뭔가 팬분들이나 아니면 좀 진짜 진심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반응할러지. 네. 신비 씨는 이번 타이틀곡 제목이 매니악인데 내가 더 빠져있는 것 내 치킨 보기에 내 셀카 찍기였습니다. 네. 아 근데 이것도 사실 제가 옛날에는 제 직캠을 진짜 많이 봤는데 요즘에는 안 봐요. 아~ 저는 이번 활동 제 직캠을 하나도 안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단체 직캠을 일단 보고 왜냐면 네. 일단 멤버들 지적해야 돼서 역시, 역시 이거 이렇게 춤맨.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아 그래서 한 뭐 컴백주 때만 네. 뭐 단체 직캠 정도 보고 직캠을 안 봤어요. 그리고 그 뭐 그렇다고 셀카를 찍나? 뭐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중에서 고르자면 직캠복이었습니다. 네. 어, 저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셀카도 잘 안 찍어서 저도 잘 안 찍는데 스태프 선생님들께서 원래 근데 멤버들이 있으면 찍으면 같이 찍게 되거든요. 맞아요. 이제 혼자 하다 보니까 더 안 찍게 되는 거예요. 그건 진짜 그런 거 네. 같아요. 옆에서 찍고 네. 있으면 네. 찍게 되는데 맞아요. 옆에서 살 빼고 있으면 또 같이 살 빼고 싶고 아~ 이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없으니까 아~ 스태프분들이 좀 찍으라고 맞아요 맞아요. 빨리 업데이트 해라고 맞아요, 해야지 맞아요. 이제 아 해야죠 해야죠 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옆에서 줄은 셀카를 되게 많이 찍는데 저는 잘 안 찍게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팬분들이 제발 셀카 올려달라고 그래서 네. 제가 멤버들 찍을 때 가끔 이렇게 옆에서 눈치 보다가 눈치 보다가 한 두세 개 찍고 이렇게 어, 진짜 비싼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엄지 씨 2024년에 꼭 이뤄졌으면 하는 것 복권 1등 대 차트 1위입니다. 네. 네. 차트 1위를 선택해 주셨는데요. 네. 네. 이유가 궁금합니다. 아 이유요? 이유면 사실 둘 다 너무 기쁘고 네. 네, 그런 거지만 네. 사실 복권 1등은 운이잖아요. 근데 차트 1등에는 저는 운 말고 너무나 많은 게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잠시만요. 그럼 제가 뭐가 되지? 운도 좋은, 너무너무 좋죠. 맞아요. 네. 그래서 뭔가 그냥 생각했을 때 네. 진짜 하면 네, 이거 고를 것 같아가지고 저 엄지 씨 말 듣고 좀 반성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저는 복권 1등을 선택한 이유가 너무 현실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쵸. 그쵸. 근데 복권 1등 되면 사실 얼마나 뭔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진짜로. 아니, 사실 차트 1위보다는 네. 이게 그 금전적으로는 훨씬 도움이 많이 되고 현실적으로 내 삶을 윤택하게 하는 거는 이거일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감사해요. 근데 포장이 잘 안 된 것 같긴 한데. 여기까지 선을 넘는 텔레파시 게임 선남텔 함께 봤고요. 저희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비비지의 밥밥 듣고 올게요. 비비지의 밥밥 듣고 왔습니다. 권은배 영스트리트 목요일 3부 오늘은 비비지 분들과 함께하고 있고요. 2023년 올 한 해 동안 정말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오. 요즘이 제일 네. 기억이 남을 것 같아요. 아 저희가 또 이번에 네. 차트인을 성공하기 전부터 네. 맨날 아침에 이 눈만 뜨면 이렇게 회사의 마케팅팀 직원분 언니들께서 네. 막 매니악이 지금 막 국내 음원으로 치면 100위 안에 들었다 맞아요. 이러면서 막 보내주시고 매니악이 점점 올라와요 막 이러면서 막 해주시고 탑픽 차트인 하자마자도 네. 막 축하해 주시고 그러셔가지고 너무 되게 눈 뜰 때마다 이렇게 미소 지어지는 그런 아침이었거든요. 그럼 그래서 딱 지금 이 시기가 너무 행복하네요. 네, 네 너무 즐겁습니다. 아 좋습니다. 신비 씨는요? 저는 사실 뭐 제일 기억에 남았던 순간은 저 이번 앨범 준비할 때가 네. 사실 저희가 정말 열정이 최고치였었을 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번 앨범 준비할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굉장히 뭔가 그래서 앨범 나왔을 때 굉장히 뿌듯하고 보람찼던 네. 앨범이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아 좋습니다. 엄지 씨는요? 저도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네. 이번 앨범 준비 과정에서가 굉장히 뭔가 많은 걸 좀 느끼고 또 배우고
많은 걸 쏟은 약간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네. 그 시간이 되게 기억에 많이 남고 그래서 은하 언니 말한 것처럼 뭔가 이 앨범을 더 알아봐 주시는 요즘 또 행복한 그쵸. 느낌? 오. 네. 너무 올 한 해가 근데 진짜 뿌듯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좋습니다. 그럼 2024년 계획도 궁금한데요. 개인적으로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엄지 씨부터 알려주세요. 개인적으로 저는 네. 또 새롭고 재밌는 모습을 네. 팬분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한테도 그렇고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살짝 단콘으로 기대를 해보세요. 네. 좋은데요. 네. 신비 씨는요? 아 저도 뭐 비슷한 건데 네. 저희가 이제 연차도 좀 됐고 하니까 네. 연차가 많이 쌓였으니 더 새로운 모습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네. 개인 연구를 조금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와 근데 연차가 이렇게 또 쌓았는데도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해야죠, 해야죠. 네, 좋습니다. 은하 씨는요? 저도 둘과 같은 생각이고요. 네, 그래서 네. 내년에도 진짜 비비지로서 너무 좋은 모습 너무 보여드리고 싶고 네. 개인적으로는 제가 내년에는 한 달 이상 운동을 쉬지 않는 것이 목표. 제발 이상 쉬지 않는 것이 네. 제발 네. 목표기는 한데 네. 네. 기대는 안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쯤에서 광고 듣고 올게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0819님의 사연 엄지님 읽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 사실 한 12시간 후면 한국을 떠나는 비행기에 올라요. 이번에 가면 언제 돌아올지 기약이 없는 그런 애석한 상황인데요. 흑흑. 그래도 이렇게 출국 전날 비비지님들 보고 갈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이 기운 받아 멀리서도 잘 지내고 또 항상 열심히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은하 씨가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세요. 응원의 메시지 왜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기서 좋은 성과 이루시고 금이환향 하시길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파이팅! 네, 파이팅입니다. 네. 또 비비지 분들과 함께한 은비의 선톡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세 분 오늘 어떠셨나요? 또 이렇게 활동이 아닐 때 네. 이렇게 맞아, 나오는 거는 진짜 되게 오랜만이던지 처음이던지 약간 네.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지 더 이렇게 신나는 마음으로 온 것 같고 또 너무 이렇게 좋은 시간 보낸 것 같아서 은비 DJ님과 네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진짜 저희 활동기 아닌데도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사실 은비 언니랑 사석에서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라디오 하는 거 굉장히 즐겁고 네 새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또 봬요. 좋습니다. 저도 이렇게 그냥 사실 이 스튜디오 자체는 항상 뭔가 재밌고 편한 것 같아요. 네. 쾌적하기도 하고 그래서 보이는 라디오로 또 예, 다 봐주신 청취자분들과 우리 나비분들 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남은 연말 진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23년이 가는데 네. 남은 며칠 정말 진짜 후회 없이 끝장나게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또 이렇게 활동도 끝났는데 영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항상 언제든 환영입니다. 진짜요? 네. 그럼요. 새로운 앨범 나올 때마다 나와주세요. 제가 있는 한 환영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2023년 고생 많으셨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럼 저는 비비지의 러브에이드 들으면서 은하, 신비, 엄지씨 보내드리고 4부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되는 커피에 나만 맞아 단체로 바삐 움직이던데 Everyday 휴가 깨우라도 특별한 맛이 필요해 Mayday yeah. 너를 보시게 터지는 이런 느낌은 like summer 온몸 끝까지 흐르는 짜릿한 달림이 shower 난 너를 하루 적시 널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원해 에러, 에러, 에러.